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도형의 그림자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확한 형태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색감을 진행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겠죠. 가장 기본은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형태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색감을 통해서 사실적인 입체 표현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리게 되는 원기둥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기둥의 윗면의 형태를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윗면의 형태는 대략적인 타원의 모양을 만들어주시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형태의 라인을 다듬으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형태로 스케치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곡면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는 한 번에 타원이나 원의 형태를 잡아내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그리는 방법은 반복적인 연습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타원을 그려내면서 타원을 그리는 감각을 손에 익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타원의 형태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몸통의 형태를 내려줘야겠죠. 위에서 그려진 타원의 형태처럼 아래쪽에도 형태를 한번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위쪽에서 그려진 타원의 돌아가는 정도보다 아래쪽에서 그려지는 타원의 돌아가는 정도가 훨씬 더 둥글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원기둥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께서는 위쪽의 타원의 형태보다 아래쪽을 너무 평평하게 그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원의 돌아가는 기울기는 우리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시선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타원의 돌아가는 정도는 더 커지게 돼요. 위쪽에서 보여지는 타원의 면적보다 아래쪽에서 보여지는 타원의 면적이 더 커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기둥에도 이제 정확한 그림자의 형태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일단 빛이 이쪽 좌측에서 내리쬐는다라는 가정하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내리쬐는 방향에 맞춰서 돌아가는 몸통에 어둠의 흐름이 잡히게 되겠죠. 어둠의 흐름이 이쯤에서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뒤쪽 부분은 모두 그림자가 되겠죠. 이 어둠의 면적은 포인트에서부터 반대쪽 마주보는 대칭점 이 부분까지 뒤쪽으로 이렇게 어둠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이 시작점에서 끝까지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마주보는 이 부분까지가 전체가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반대쪽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연장선을 그어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표현을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그림자가 끝나는 이 지점의 대칭점 을 찾는 이유는 그림자가 시작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그림자가 뒤쪽으로 뻗어나가게 되겠죠. 하나. 여기하고 마주보는 이 점에서도 같은 기울기로 그림자가 뻗어나가야 돼요. 두 개의 선을 그어줬습니다. 앞쪽을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을 약간 더 좁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보다 입체적인 그림자 형태를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림자가 끝나는 부분도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그림자의 시작점, 그리고 그림자가 내리쬐는 빛의 기울기를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적당한 45도 정도의 각도로 빛이 내리쬐는다라고 가정을 해주시고요. 그림자가 끝나는 지점에 대한 기울기를 내려주시면 만나는 교차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앞에서 내리쬐는 기울기와 마찬가지로 이 뒤쪽의 포인트에서도
앞쪽과 같은 기울기가 내리쬐야겠죠. 쭉. 이 앞쪽의 교차점과 뒤쪽의 교차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대략적인 그림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기둥에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인데 바닥면에 생기는 네모난 그림자, 왠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이 중심선상에 들어가는 타원의 형태를 하나 더 그려주셔야 돼요. 이 윗면에 대한 타원의 형태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십자선을 그어주신 상태에서 이두 교차점을 여기서 내려간 그림자의 기울기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하나, 이쪽으로도 여기에서 만나는 점, 네 개의 점이 생겼죠. 그러면 이네 개의 점을 연결하는 타원의 형태를 그려주셔야 돼요. 실제 그림자의 윤곽선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연장선들을 모두 지워주고 정확한 그림자의 형태선만 남겨뒀어요. 자,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에 형태선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흐름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그림자 선도 같이 강조를 시켜주세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시작되는 안쪽을 강조시켜주시고, 안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체의 어둠보다는 그림자 색감을 조금 더 강조시켜주면서 톤 구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시작되는 앞쪽 어둠의 흐름선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둠에서 앞쪽으로 넘어가는 중간색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넘어가는 색감의 단계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해주시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밝은 부분에서 다시 멀어질수록 색감이 살짝 강조가 돼줘야 되겠죠. 넘어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강조를 해주세요. 밝은 톤의 경우는 시선에서 가까운 위쪽 부분이 더 밝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이 살짝 들어가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몸통의 어두운 부분, 어둠의 흐름 부분을 조금 더 강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색감을 올려주면서 면의 색감들도 조금씩 밀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기둥의 형태를 그려주실 때는 처음에는 몸통의 긴 형태의 방향에 맞춰서 세로선을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세로선만 가지고 그림을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로선을 통해서 덩어리의 표현이 진행이 되면 원기둥의 돌아가는 면 방향에 맞춰서 가로선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곡면에 돌아가는 형태의 색감을 진행하시면 하실 때는요, 옆쪽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곡면의 형태를 표현을 해주셔야 될 때는 돌아가는 면적의 꺾인 방향에 맞춰서 직선을 이용해서 곡면의 형태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꺾이고요. 우측에서는 더 심한 각도로 꺾여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게 곡면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죠? 그러면 이 기울기와 기울기에 중간 기울기로 연결을 한번 시켜주면은 보다 자연스러운 곡면의 형태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서서히 각을 줄여나가면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면의 느낌을 찾아주시면 돼요. 꼭 곡선을 쓰지 않더라도 직선을 가지고도 충분히 곡선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의 색감을 진행하실 때는 항상 직선의 느낌을 살려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그림자를 조금 더 강조시키면서 도형과 정확하게 톤 구분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가장 밝은 부분 색감을 깔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선에서 가까운 쪽에 밝음을 유지를 시켜주시면서요, 뒤쪽에 색감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자, 이제 줄개로 외곽의 형태를 지워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의 표현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간단한 도형이지만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형태를 잡으신다면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도형 표현을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초부터 다양한 과정들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